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윤용진 변호사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잇따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용진 변호사는 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외로 이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면서 한 명 한 명 설득해서라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각계격파를 해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윤용진 변호사는 먼저 국힘당 내 부정선거에 대해 잘 모르는 정치인들이 있겠나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서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 알면서 덮으려는 사람과 밝히려는 사람이 있을 뿐이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막상 만나보니 그건 자신의 착각이었다면서 우리는 관심이 많으니까 각종 이상투표지라든지 현행 선거제도의 허점이라든지 하는 문제를 잘 알지만 그들, 즉 국힘당 정치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 놀랍도록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모른다면서 모르니까 가르쳐 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기준을 우리들 눈높이에 두면 안 된다. 상대방을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우리가 지금까지 거리에서 그렇게 애써왔지만 대국민 설득 작업, 대정치인 설득 작업 모두 실패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4.15 총선 이후 각종 가두 투쟁, 아스팔트 투쟁 등을 통해서 험난한 고생을 해왔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거나 정치인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4.15 총선 선거 관리와 관련해서 재검표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국민적 현안으로 부각되지 못한 데는 언론의 철저한 외면, 또 일부 소위 우파 지식인, 보수 지식인들의 이 문제에 대한 폄훼, 조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동안 기울인 노력에 비해서 실제로 성과는 많지 않다. 이런 부분이 윤용진 변호사의 진단입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치인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설득하는 진한한 작업을 해야 한다. 그래야 승전을 바라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국힘당 정치인들 중에 부정선거의 증거나 선거제도의 허점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모르는 척하는 거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정말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려드리니까 그제서야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다면서 상대방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알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재검표 과정 등에서 나타났는지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보도를 해준 곳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특히 주류 언론 같은 데서 재검표 과정의 문제점을 보도해준 곳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겠죠. 겨우 해봐야 몇몇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혹은 마인 언론 매체 등인데 그건 전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문제점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큰 신문 이런 데서 만약 사설 같은 걸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몇 번만 다뤘다면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움직였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준 곳, 심지어 재검표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났는지를 보도한 매체조차 거의 없었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 하나하나 문제를 이야기해주면 그때서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도와주려는 정치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윤용준 변호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자신도 선입관이 있었다면서 정치인들은 세상사를 다 파악하고 있지만은 악한 세력과 손잡고 이 문제를 외면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허탈할 정도로 팩트 자체를 모르고 있다. 정치인들이 죄다 악한 세력의 하수인이라서 설득이란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은 선입견에 불과하다면서 한 명 한 명 설득해 나가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의 이봐 해봐서라는 유명한 말 그 부분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국힘당 정치인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이렇게 설득해야 한다면서 니들 내년 총선에 당선되고 싶지 국힘당의 대승을 바라지 그렇다면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부정선거는 몰라도 부실선거라는 건 니들도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선에 관심을 좀 가져라. 나라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이렇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의 이 같은 조언 그리고 이 같은 분석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정치인들, 현 국회의원이든 혹은 당협위원장이든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내년 총선에 공천을 받고 또 자신들이 금배지를 다는 일입니다. 정치인들은 국가와 민족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극소수를 제외하고 압도적 다수는 국가가 어떻게 되든 민족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본인이 금배지 한 번 더 달아서 국회의원으로 행세하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정치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총선이 이제 불과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인 만큼 그동안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나섰던 많은 사람들 또 현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시스템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애국시민들은 국민의힘 의원들 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 이런 정치인들의 내년 총선과 관련된 문제와 연결해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압박을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이 분석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본인들과 별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 부분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 총선은 바로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거 관리와 관련해서 적어도 부정선거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부실선거는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지난 대선 등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선거 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바꾸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 변호사는 또 애국시민들은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만 물고 늘어져도 된다. 그 사람들만 우선 설득하자. 면담 요청을 하고 안 만나주면 편지라도 계속 보내자.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 혹은 당협위원장에게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해당 지역구민이 그때는 갑입니다. 보통의 경우 정치인들이 갑이고 유권자는 항상 을이지만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국회의원 혹은 당협위원장 이런 정치인들이 을이 되고 해당 지역의 유권자가 갑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면담 요청을 하고 또 편지를 보내서 이 문제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행동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실제로 최근 편지로 정권 핵심 정치인을 설득한 분도 계신다 이러면서 그럼 우리가 국힘당 의원, 당협위원장 모두를 설득하는 거다. 그러면 세상이 바뀐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또 앞이 보이지 않던 시절 가슴에 새겼던 말이 기억이 난다면서 험준한 산을 오를 때 산 정상을 바라보지 말라. 그러면 지쳐서 포기하게 된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데 집중하라.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산 정상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 문구를 소개하면서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거창한 고민은 하지 말자. 그 시간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그것만 궁리하자. 내가 곧 죽어도 저놈은 팬다. 저놈 하나는 반드시 설득한다. 그런 자세로 임하면 우리는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국힘당 안에는 세 가지 부류의 정치인들이 있다면서 선거 부정을 은폐하고 나아가 이용하려는 자들, 선거 부정을 인식하고 바로 잡으려는 분들,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면서 현재는 첫 번째 세력, 즉 선거 부정을 은폐하고 나아가 이용하려는 자들의 힘이 가장 강하다 이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 세력, 즉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을 설득하고 두 번째 세력, 즉 선거 부정을 인식하고 바로잡으려는 분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기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전략 전술이 없는 돌격은 패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방이 적군이라 전략 전술을 잘 짜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판에 무조건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 나라를 위해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윤용진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과 수사 촉구 또 재판 과정에서 보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온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의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법조인입니다. 이 같은 윤용진 변호사가 이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 운동과 관련해서 맹목적인 돌격 위주보다는 전략적으로 싸워서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이상은 쉽고 현실은 어렵다라면서 이상은 쉽다. 청나라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다 병사와 백성들이 다 죽든 말든 그냥 싸우자고 하면 되니까. 명분만 생각하면 길은 하나뿐이니까 쉽다. 하지만 전장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장수의 입장에서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전략과 전술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믿고 따르는 병사와 백성들이 다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우회로로 돌아가서라도 이 중요한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욕을 한다. 백성들의 소중한 목숨도 지키면서 전쟁도 이겨야 하는 장수의 고뇌는 모르니까,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용진 변호사는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황교안 후보 선거 캠프의 전략본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SNS 글 등을 통해서 보면 정치인들 중에 황교안 전 당대표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황교안 전 대표가 훨씬 더 순수한 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윤용진 변호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관리 논란 혹은 일부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의 부정도 정면으로 다퉈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국민으로부터 조롱만 받고 4.15 총선 투쟁의 의미마저 희화화될 가능성이 높으니 전략적으로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지자분들이 더 많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온 애국시민들 또 지난 국힘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황교안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 가운데 최근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을 지금 윤용진 변호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두 가지 의견 다 일리가 있으니 경청해야 한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와 부방대를 아니꼽게 보던 자들이 왜 성문을 열고 나가서 정면 돌파하지 않느냐고 비아냥대는 꼴은 정말 못 봐주겠다. 양심 없는 인간들 같으니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지금 이 후반부 부분은 그동안 황교안 대표나
황교안 대표가 주도하는 부방대,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활동에 대해서 혹평하던 일부 인사들이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이후에 왜 소위 당내 경선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황 대표에게 정면으로 나가서 싸우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는 그 행태는 도저히 윤용진 변호사 본인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양심 없는 인간들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